최근 강원도 춘천에서 화물트럭에 실린 맥주병 수천 개가 도로에 쏟아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물트럭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순간 적재함이 열려 수십 개의 맥주 박스가 쏟아집니다. 박스 속에 있던 맥주병 2천여 개가 도로에 떨어져 깨지면서 교차로는 맥주 거품과 깨진 유리병으로 뒤덮여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잠시 후 트럭을 세운 운전자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터덜터덜 걸어나와 흩어진 박스와 깨진 맥주병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모자를 쓴 남성이 나타나 아무 말 없이 박스를 치우기 시작합니다. 현장 근처 편의점 주인은 빗자루를 들고 나오더니 바닥을 쓸기 시작합니다. 가던 길을 멈춘 시민들이 하나둘 늘어나더니 인근 식품업체 직원들은 위생복을 입은 채 빗자루와 눈사까지 들고 달려왔습니다. 시민들은 빗자루와 쓰레받이를 가져와 깨진 조각들을 치우고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시민은 12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시청 직원도 나와 청소를 도왔고 출동한 경찰관도 교통 안내를 하며 도왔습니다. 도구가 없는 시민 몇 명은 맨손에 장갑을 낀 채 유리병을 치우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도로 위에는 깨진 유리 조각 하나 없이 깨끗하게 치워졌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현장에서 모두 사라졌죠. 이 사고로 112 신고가 접수된 이후 구청 청소과에 도로 정비를 완료했다는 보고가 올라가기까지 단 3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당 맥주회사는 사고에 대해 안전교육 프로세스를 점검 강화해서 재발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과 함께 화물차 운전기사를 징계하지 않았으며 손해 역시 보험으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춘천에 계신 진짜 영웅을 찾습니다라는 영상을 올려 따뜻한 마음을 몸소 실천한 시민들을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중요한 건 시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CCTV에 찍힌 유니폼으로 근처 편의점 주인과 식품업체 직원들과는 연락이 닿았지만 다른 시민들은 찾을 수 없었는데요. 시민들은 그저 지나가다 보니 안타깝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그리고 빨리 치워야겠다. 교통량도 많고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치워야겠다고 생각했죠. 라며 그까짓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을 뿐입니다. 이 감동적인 스토리는 미국 유명 방송의 뉴스에 등장해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일주일 만에 조회수 600만회에 육박할 만큼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는데요. Thousands of beer bottles fell off a container truck when the driver made a sharp turn in Chuncheon City, South Korea. A torrent of beer and broken glass flooded the road. Moments after the spill, 18 nearby Good Samaritans gathered to help clean up the mess. The beverage company has since put out notices of the incident to track down the heroes and thank them. Just 6 days after the incident was made public, another truck spilled hundreds of bottles of Korean vodka in Seoul. The goodwill of dozens helped clear the highway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in less than 30 minutes. 영상에는 9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해외 네티즌들은 감동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사람들처럼 노력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 관심을 가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구의 탓인지 파악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커뮤니티의 진정한 아름다움 중 하나입니다. 사회는 이렇게 돌아가야 해. 이런 시대에 지역사회가 이렇게 협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해. 누군가를 도와주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대신 시민들이 주도권을 잡고 난장판을 청소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절하고 사심없는 사람들. 이런 좋은 영혼들만 가득한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당신이 전 세계에 대해 제시한 모범에 경의를 표합니다. 와우, 멋지네요. 미국 도시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커뮤니티를 사랑합니다. 누구는 교통을 안내하고 또 누구는 청소를 하고 또 다른 누구는 줍고 도로를 치우고 소통하고 돕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불평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한국인은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한국을 여행해보면 한국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겸손하고 나라를 사랑합니다. 비행기에선 손을 닦을 따뜻한 물수건을 주었고 식당에서도 구강청 결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모든 외국인에게 한국은 확실히 방문할 가치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친절하고 정중하며 사려깊고 위생적입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와서 맥주를 다 마실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진정한 영웅. 국가는 고난의 시기에 국민의 행동으로 정의됩니다. 그들은 아마도 서로를 몰랐을 것이고 앞으로도 아마 만나지 않을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원리가 무엇인지 가정에서 배운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성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것들을 늘 인터넷에서 접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인간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한국인들은 굉장하다. 세상은 한국인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더 살기 좋은 곳이 된다. 약 3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 숙소가 3층에 있었는데 짐이 5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한 사람이 갑자기 우리 여행용 가방을 나르는 것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크아웃하는 날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짐을 옮기는 것을 보고 말없이 다시 도와준 거죠.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들에게 모자를 벗고 존경을 표해라. 이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인간이라는 자부심에 대해 작은 불꽃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30분 안에 정리, 말도 안 돼. 열심히 노력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방문했을 때 서울 지하철에 지갑을 두고 나와 기차가 종점까지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지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칭찬받을 만한 놀라운 사람들.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상태 좋은 술병을 사람들이 훔쳐가는데 너무 슬프다라며 끊임없이 댓글을 이어가고 있죠. 9천 개 이상의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 주변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무의식적으로 달려가 돕는 건 오직 한국인들만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인을 아는 방법이라며 또 하나의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지하철 역사 물품 보관함이 보입니다. 그런데 보관함 위를 보면 가방들이 잔뜩 쌓여 있는데요. 지난 주말 잠실에는 싸이 콘서트, 슈퍼주니어 콘서트, 프로야구 올스타전 등 굵직한 행사들이 많았고 많은 인파가 잠실역에 모였습니다. 홀가분한 몸과 마음으로 공연을 즐기려던 사람들은 물건을 보관하러 물품 보관함으로 몰려갔고 보관함 공간이 부족해 넣지 못하자 그냥 보관함 위에 물건을 던져두고 가버린 겁니다. 보관함 위와 옆에는 가방뿐만 아니라 새로 산 물건이 들어있는 쇼핑백까지 있었다는데요. 그런데 이 짐들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지만 맥주병 뉴스를 보면 믿지 않을 수도 없다며 대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는 모습이 놀라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대한민국의 좋은 치안은 너무나 일상화되어서 한국인들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카페에서 일이나 공부를 하다가 혹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그냥 두고 화장실을 갔다 와도 그대로 있고 가방 등 소지품을 도시철도 전동차 내에 두고 내려도 분실물 보관소에서 그대로 찾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은 최고의 시민의식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것이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공공장소에 개인 소지품을 놓은 채로 자리를 떠나지도 않고 잠시 앉는만 팔아도 순식간에 도둑맞기 일쑤입니다. 실제로 오랜 기간 한국에 머무르다간 외국인들은 이런 일들을 겪었다는 호소문을 올리곤 하죠. 한국 치안과 국민성에 대한 증언은 밤을 새도 모자랄 만큼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해외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대한민국에서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